예, 12키워드입니다. 연예인 B 김태희 씨 부부가 나왔는데요.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길래요? 꽤 오랫동안 B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있다는 사실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. 결국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. 얘기 성재현 의원님과 해보도록 네네. 하겠습니다. 저도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은 오늘 처음 봤어요. 그렇죠. 고성 지르고 초인종 누르고 이 집 앞에 찾아가서 수년간 이런 스토킹을 지속한 이 여성이 오늘 검찰로 넘겨졌더라고요. 뭐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. 처음에 시작했는 게 밑에 자막에 나오지만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 아, 꽤 오래됐어요. 사실 지금 우리가 스토킹 처벌법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는 죄명이지만 이게 시행됐는 지가 2021년 10월입니다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스토킹이라는 내용이 없었죠.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고 괴롭히고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때 경범죄 처벌법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. 그 전까지 했는 행동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여러 가지 경고를 했지만 이제 2021년 이후에 했는 스토킹 행위로 지금 이제 검찰이 송치한 것입니다. 예, 저 해당 여성입니다. SNS 올렸던 저 여성. 글쎄요, 뭐 17번 가까이 꽤 수차례 김태희 씨, B 씨 자택을 그래서 소리도 지르고 초인종 눌렀던 그 여성인데 검찰로 넘겨졌습니다. 현행범으로 최근에 체포가 됐었고요.